딸을 때려 숨지게 한뒤 11개월 동안 방치한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. 딸이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때리고 심지어 때리다가 힘들어서 쉴 정도로 장시간 폭행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. 소환욱 기자입니다. 목사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올랐습니다. 시신 왜 방치하셨나요? 따님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1년 동안 남은 자식들에게 확대해주세요. 감정도 못 느끼셨어요? 경찰은 부부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꿨습니다. 부부는 지난해 3월 딸이 숨지기 며칠 전에도 교회 헌금을 훔쳤다며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딸을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숨진 당일에는 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속옷만 입혀놓고 무려 7시간 동안 때렸는데 허벅지를 나무 막대기로 70대나 때려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부어오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딸을 때리다가 힘들어 휴식을 취할 정도로 부부가 장시간 폭행한 점, 딸이 숨질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 당국에 허위 가출 신고를 하였고 약 11개월 동안 방 안에 유기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. 경찰은 함께 입건된 이모도 여중생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SBS 소한욱입니다.